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작년 10월 SDC2019에서 삼성이 갤럭시 폴드 같은 새로운 이런 접히는 스마트폰을 공개했었죠. 그리고 나서 1월 CES 비공개 회의에서 블룸이라는 네이밍이 유출이 됐습니다. 10월에 삼성이 제품 공개를 했을 때 이 갤럭시 폴드하고 같이 나란히 놓고 제품을 소개를 해가지고 갤럭시 폴드의 후속, 갤럭시 폴드 2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루머들로는 CES에서 유출된 블룸은 내부 코드명으로 보이고요, 제품명은 갤럭시 Z 플립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갤럭시 Z 플립이 2월 12일 삼성의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갤럭시 Z 플립의 루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갤럭시 Z 플립은 갤럭시 폴드처럼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세로로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접히는 클램쉘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클램쉘 형태에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은 모토로라가 작년 11월에 레이저라는 이름으로 냈기 때문에 삼성이 처음 공개한 거는 아니긴 해요. 외부 디자인 부분은 이 갤럭시 폴드를 약간 일반 스마트폰 형태로 그냥 만든 느낌? 베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생겼고요. 우측에는 볼륨 버튼하고 잠금 버튼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생긴 게 지문인식 버튼이랑 비슷하게 생긴 걸 봐서는 아무래도 잠금 버튼이랑 지문인식하는 이 센서가 통합이 된 게 아닐까 추측이 돼요. 그리고 좌측에는 유심을 넣는 공간이 있고요, 하단에는 USB-C 포트, 마이크, 스피커가 보이는데, 상단 부분에는 스피커가 없는 걸 봐서는 상단에 통화하는 데 이용하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영상 볼 때 스테레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모노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에서 초창기 버전에 이물질 들어가지고 막 문제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그 뒤에 수정본에서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추가가 된 T자의 캡이 똑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약간 받침 같은 것도 생겼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받침은 디스플레이 소재가 CPI가 아닌 UTG, 그러니까 유리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디스플레이에 파손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좀 방지하려고 만들었거나, 클램쉘 형태의 타입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여는 경우가 많을 거라서 사이에 유격을 만들어서 조금 더 한 손으로 열기 쉽게 만들기 위함,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힌지 같은 경우는 삼성이 SDC2019에서 공개했던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갤럭시 폴드처럼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고 탁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힌지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유출된 동영상에도 한 손으로 탁 하고 여는 게 아니라 약간 힘을 줘서 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힌지가 바뀌었다는 루머가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22:9 비율의 6.7인치 아몰레드 인피니티 O를 탑재했고, 해상도는 FHD 플러스라고 합니다. 22:9 비율이라서 영화 보기에는 당연히 좋을 것 같고, 21:9 비율이 아니라 22:9 비율이기 때문에 영상을 봤을 때 21:9 비율이라면 그 펀치를 동그란 거에 영상이 잘려서 보일 텐데, 만일에 영상이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좌측이나 우측 정렬 이렇게가 가능하다면 그 1만큼의 비율이 펀치홀을 딱 가려가지고 영상은 딱 풀 화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소재는 갤럭시 폴드에 들어간 CPI 필름이 아니라 UTG, 그러니까 유리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CPI 필름은 경도가 좀 약해가지고, 저는 스크래치가 없지만 스크래치가 나는 분들도 있었고, 이 가운데 있는 접힌 자국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깊어져서 꽤 거슬렸었고, 터치감도 약간 말랑말랑한 터치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갤럭시 Z 플립은 UTG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접힌 자국 부분에서는 갤럭시 폴드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유리 소재이기 때문에 투명도 부분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후면 메인 카메라는 OIS를 포함한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f1.8, 초광각은 1200만 화소의 f2.2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의 듀얼 픽셀 f2.0을 탑재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갤럭시 S10e에 들어갔던 구성하고 약간 비슷한데, 만일에 이 루머가 맞다면
메인 카메라의 가변 조리개가 빠진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메인 카메라에 OIS도 포함이 돼 있고 플래그십 라인업이기 때문에 EIS도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리뷰했었던 갤럭시 A80 같은 사태는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바깥쪽을 보시면 후면 카메라 옆쪽에 조금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거는 1.06인치의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했고 해상도는 300에 116픽셀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사진하고 동영상에서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 디스플레이로 충전 속도 그리고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셀카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셀카가 된다면 후면 카메라에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건데 디스플레이가 워낙 작아서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두께는 접었을 때 15.4에서 17.3mm, 펼쳤을 때는 6.9에서 7.2mm라고 하는데 두께는 뭐 갤럭시 폴드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그리고 무게는 183g으로 갤럭시 폴드보다는 당연히 엄청나게 가벼워졌고 갤럭시 S10 플러스하고 비교해보면 8g 정도밖에 안 무겁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램은 8기가, 저장 공간은 256GB고요. 아쉽게도 확장 슬롯은 없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도 확장 슬롯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기본 용량이 512GB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갤럭시 Z 플립은 기본 용량이 256GB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5G 모델은 빼고 LTE 모델만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3300mAh에 유선은 15W 충전, 무선은 9W 충전을 지원을 하고 배터리 공유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넉넉한 용량은 아니긴 하지만 힌지 부분에 공간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전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갤럭시 폴드랑 동일한 거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색상은 기본적으로 블랙, 퍼플 두 가지 색상으로만 나오고 우리나라는 통신사별로 블루, 레드, 핑크로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일에 기본 색상만 출시를 한다면 저는 이 갤럭시 폴드에서 블랙 색상을 좀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핑크랑 약간 색상 비슷한 퍼플 색상 쪽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리고 가격은 $1,400나 1,500유로로 예상이 되고 국내 출시가는 한 160에서 한 190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이 갤럭시 폴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는 갤럭시 폴드는 좀 얼리 어댑터 느낌으로 막 기능을 막 때려박아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잡혔다면 갤럭시 Z 플립은 일반 유저층이 갤럭시 폴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구매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가격대를 좀 낮춘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출시된다는 루머가 많던데 국내 시각으로 2월 12일 4시에 삼성의 언팩 행사에서 공개가 된다면 그때 출시일이 밝혀질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 부분을 조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 카메라 스펙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서요. 여러분 그 백종원 카메라 아시죠? 그게 캐논의 빅시아 미니라는 제품인데 조그맣고 가벼워가지고 휴대하기도 좋고 광각에다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오디오 품질까지 꽤 괜찮아가지고 제 주변의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손떨방이 없고 단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중고가가 상태가 좋으면 막 100만원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다 보니까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갤럭시 Z 플립이 그 빅샷 미니하고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카메라에는 손떨방까지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뿐만 아니라 휴대폰 기능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저 가격으로 신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브이로거들한테는 훨씬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스펙 자체는 비슷한 형태의 모토로라 레이저보다야 훨씬 좋지만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 시리즈보다는 약간 부족한 스펙이기 때문에 성능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나오면 살 겁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레이저도 이미 주문을 해놨어요.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를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